안녕하세요. 내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이름 공장이 싫어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런 공장은 싫어. 깊은 산 속에는 멍숭이들이 모여 살았어요. 긴꿍 멍숭이들도 있고, 납작코 멍숭이들도 있고, 안경 멍숭이들도 있었어요. 멍숭이들은 북성한 나무를 기르면서 살았어요. 봄이 오면 북성한 꽃이 활짝 피었어요. 멍숭이들은 북성한 나무를 부지런히 돌보았어요. 뿔도 뽑고, 썩은 가지도 잘라내고, 물도 주고, 어린 나무들은 튼튼히 밭을 주었죠. 복숭아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끝. 여름이 오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멍숭이들이 잘 익힌 복숭아를 따서 복숭아 조림을 만들었어요. 복숭아 조림은 겨우 내내 먹을 양식이었어요. 에야디야, 복숭아 따자. 에야디야, 복숭아 껍질 벗기자. 에야디야, 복숭아 살자. 멍숭이들은 서로서로 도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꿀꿀꿀꿀꿀꿀 껍질이 우리를 주세요. 이웃 마을 돼지들도 신이 다 거들었어요. 돼지들. 돼지들이 껍질이 좋아하나 봐요. 아, 그치. 돼지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돼지는 똥. 멍숭이들 착한데요. 복숭아를 잘 먹네요. 봐봐요. 완전 맛있겠다.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빵빵 늑대가 커다란 자리 몰고 나타났어요. 야, 봄마음이 복숭아 맛이네. 늑대가 마음이 돌고 돌아보고 외쳤어요. 멍숭이들은 자랑했어요. 찌찌, 통조림 공장을 세우면 돈이 많이 벌 텐데. 늑대가 보여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복숭아 맛도 좋아. 멍숭이는 자랑했어요. 찌찌, 통조림 공장을 세우면 돈이 많이 벌 텐데. 늑대가 아깝다는 뜻을 쳤어요. 공장을 어떻게 세우지? 멍숭이들이 길이 숨기 치셨어요. 걷지 마, 내가 세울게. 늑대가 소리를 탕탕 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뚝딱뚝딱 늑대는 멍숭이 마을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복숭아를 몽땅 사들었어요. 멍숭이들이 늑대대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늑대는 멍숭이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겼어요. 슥슥 긴꿍 멍숭이들은 부지런히 껍질을 벗겼어요. 꿀꿀꿀 돼지들은 신이 나서 복사의 껍질을 실어 갔어요. 부들부들 딱 뜯고 멍숭이들은 복숭아를 삶았어요. 늑대는 공장에서 매일 통조림이 쏟아 나왔어요. 와우. 멍숭이들 왕창. 긴꿍 멍숭이가 어디 있지? 긴꿍 멍숭이? 여기 있다. 아닌가? 여기 있다. 껍질 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납작코 멍숭이. 와우. 좋은데요? 복숭아 맛있겠네. 난 먹고 싶은데 아직까지. 늑대 나쁘다 근데 화나고 있잖아요. 쓱쓱 부들부들 멍숭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빨리빨리 더 빨리 많이 많이 더 많이. 늑대는 하루 종일 소리를 지었어요. 멍숭이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겠다. 봐봐요.
네. 너 완전 나쁘다. 이제 코 납작해질 거예요. 어때? 여기 산, 여기 있는 원숭이들이 다 폭발이 너무 무서워서, 땀을 흘리고 있군요. 여기 원숭이는 너무 덥고 너무 힘드나 봐요. 너무 이글이글해서 너무 덥고 힘드나 봐요. 무거워서. 늑대 완전 다. 너무 늘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너무 늘어서 안 되겠어! 늑대는 숲속에 살는 기계를 들어봤어요. 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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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더 빨리 껍질을 벗겨. 늑대가 아우성을 쳤어요. 긴 꼬르륵 원숭이는 뒤는 정신없이 껍질을 벗겼어요. 늑대 완전 나쁘다요. 쫓아냈어요. 원숭이들이 쫓아냈어요. 와, 진짜 나쁘다. 어떻게 이 늑대를 여기 없앨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다음 페이지. 돗발이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늑대는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껍질을 한 꺼번에 내야 해. 늑대는 껍질이 녹이는 약이 고였어요. 늑대는 복숭아 약이 쏟아 부었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 복숭아 껍질은 스스로 녹아 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늑대는 기꺼이버스들도 쫓아냈어요. 와, 진짜 다들 쫓아냈어요. 완전 나쁘다. 그쵸? 늑대 완전 나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공작에서는 더러운 물이 실수없게 솟아 나왔어요. 아기 원숭이들은 먹잇감을 내까러 갔어요. 아우, 냄새야. 아기 원숭이들은 코를 싸주었어요. 앞에 가던 아기 원숭이는 숨죽였어요. 어디? 아기 원숭이는 물러갔어요. 물고기들이 배를 들여대고 둥둥 떠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 늑대 때문이에요. 늑대가 이 공장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물이 막 물고기 때 죽었다. 구역. 공장 구토는 시커멓게 연기를 뿜어냈어요. 하늘이 점점 뿌옇게 흐느러졌어요. 콜록콜록콜록. 원숭이들은 날마다 기침을 했어요. 복숭아 나무도 힘들어 말라갔어요. 완전 힘들겠다. 이 늑대 째려보고 있어. 혼냈어요, 제가. 콜록콜록콜록. 배고프겠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해. 멍수이들은 우르르 공장으로 물러갔어요. 공장 열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마실 물도 없어.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 때문이야. 멍수이들은 늑대에게 다 대들었어요. 우리 먹을 복숭아 껍질도 없어. 돼지들이 목청을 높였어요. 이런 공장 필요 없어. 멍수이들은 늑대를 쫓아냈어요. 역시나. 저도 쫓아왔습니다. 쥐쥐쥐 꿀꿀꿀꿀꿀꿀꿀. Next page. 새봄이 왔어요. 줄줄줄줄 냇물이 다시 밝아졌어요. 하늘도 다시 파래졌어요. 복숭아 꽃도 활짝 피었어요. 멍순이들은 정껏껏 복숭아 나물을 돋보았어요. 부글부글 삶아서 모두 나눠 먹자. 멍순이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꿀꿀꿀 껍질 오래 주세요. 돼지들이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농장은 싫어. 라는 이야기를 이가 받는데요.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봐.